본인이 지금 2000년 권력 2인자일 때 그 당국대 학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사적인 정보인 성적은 가리고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조선대를 광주교대로 오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졸업 연도를 보세요. 아니, 제가 네. 말씀한 것은 그러한 오기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지정하고 비상하기 때문에 문태를 물내로 오게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조선대를 광주교대로 오게 합니까? 후보자는 2000년에 학적 변경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당국대 물어보니까 그 당국대 분들이 아는 케이스로는 전무후무하다. 그전에는 2000년 전에는 조선대 5학기를 수료하고 성적을 받았다 해서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자기는 본인은 난 조선대에 넣은 적이 없고 서류를 준 적이 없고 광주교대 서류를 줬다. 네, 학교는 그렇습니다. 조선대 서류를 받았어요. 본인은 광주교대 서류를 줬는데 학교는 조선대 서류를 받아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5학기를 인정한 겁니다. 당시에. 당국대 물어보니까 본인만 동의하면은 성적 증명서 원본을 까겠다, 공개하겠다 그랬는데 본인이 반대하셔가지고 지금 막혀 있는 거고. 요구했는데 박태경 의원은 수원대 교수님 공부를 잘해서 공개할 수 있지만은 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학력 위조는 다른 여느 학력 위조 사건과 달리 앞에 권력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후보자 20대일 때 학력위조를 했던 것보다도 2000년 후보자 권력 실세였을 때 학력위조를 했다는 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국정원장 자격 문제에서 왜 중요하냐 후보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공명정대하게 쓰느냐 아니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게 쓰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후보자는 이미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당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 55년 전이면 아니 우리 존경하는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해보세요. 예. 55년 전이면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의 21세기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당국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강을 했습니다. 당국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1965년 그 당시에 당국대학의 학칙을 그러한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하 의원님께서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하고 학위증을 주니까 나왔지 본인이 확인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당국대학에 가서 물으세요.